안녕하세요. 농부클라스 TV입니다. 자, 오늘은 묘삼 생산에 적합한 인공상토 조업법과 새싹쌈 혼합상토 제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트모스 하나 둘, 셋, 넷, 다섯. 부엽토 하나, 둘, 셋. 펄라이트 하나 둘 5대 3대 2 비율로 상토 제조하시면 됩니다. 피트모스 5, 부엽토 3, 펄라이트 2. 상토 혼합 한번 해볼게요. 피트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엽토 하나 둘 셋 펄라이트 하나 둘. 자, 이제 잘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이 비율이 묘삼 재배할 때 가장 적합한 비율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그 비율입니다. 피트모스 5, 부엽토 3, 펄라이트 2 이렇게 비율로 해서 묘삼 재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묘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상토를 만들었습니다. 이 상토를 가지고 새싹인삼 재배할 수 있는 상토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만든 상토 6 하나 둘 셋 네, 다섯, 여섯. 자, 여기에 마사토 가는 마사토 자, 둘 하나 둘. 여기에 원래 코코피트가 20% 들어가야 되는데요. 저는 코코피트가 없는 상태여서 현재 코코피트 대신 왕겨를 넣기로 했습니다. 왕겨 하나 둘. 자, 인삼 상토 6에 마사토 2에 왕겨 이를 넣었습니다. 자,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. 잘 배합해주면
새싹 인삼 재배에 아주 적합한 상토를 제조했습니다. 자, 여기에는 인삼 상토 6, 마사토, 가는 마사토 2, 왕겨 2 이렇게 들어가서 새싹 인삼 상토 배합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심으시면 새싹 인삼이 아주 잘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